어떤 이주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론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검사는 마치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찔린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확인한 것처럼 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경심 측이 그 총장 표창장 원본을 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와 관련돼서는 변호사 측은 입을 다문 상황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정경심 씨 딸이 받은,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그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키스트 인턴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정경심 씨 재판에서 누가 나왔냐라면요. 이광열 전 키스트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키스트 소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검찰은 일단 실제 인턴 기간을 3, 4일이지만 3주로 부풀려서 허위 인턴서가 발급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광열 키스트 소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정경심 씨의 부탁받고 딸 조모 씨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증을 발급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경심 교수로부터 그딸조 씨가 3주간 인턴했다는 말을 믿었고 확인서 써달라는 이메일 받고 써준 거다. 그 봤냐, 직접? 이광열 소장이 인턴 3주간 하는 거 봤냐? 아니, 안 봤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라 정 교수 믿고 써준 거지. 그러나 확인은 못했다. 이게 의전은 입시에 사용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해명이 좀 상당히 궁색합니다. 일단 이제 초등학교 동기가 이제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유착 관계가 있으리라는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의 변명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적 사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키스트의 문서로서 인정되는 거라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는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개인적 서신에 불과하다고 이제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입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업무 방해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의전은 입시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대학에 또는 어느 의전원에 그 사용되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생이, 학부생이 이제 그 어떤 그 대학원이라든가 의전원 어느 학교가 특정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입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만 그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업무 방해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변명이 이제 검찰이 제가 볼때 이제 법원에 이미 가 있지만 이광열 소장의 이 변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파헤쳐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장 자체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판의 이슈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다시 선거판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장관을 수호하겠다라는 분들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혐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태일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처 어제 못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산관리인 PB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신문조서. 정 교수 압수수색 대비해야 된다. 검찰에 배신당했다라면서 하드디스크 숨김까지 지었다. 그런데 김병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중계하듯 그 내용을 전달했다. 김용규 의원님, 네. 이게 누굴까? 누굴까요? 우선 뭐 누굴까요? 표면으로 보면은 남편일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가능성은? 네. 뭐 아무래도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래도 김경록 씨도 상당히 그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또 만난 적도 있는 조국 교수하고도 만난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국 교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아직 확인된 바 아닙니다. 네네. 실제로 그 입장에서 본다면 정경심 씨가 누구랑 상의하겠습니까? 가족과 상의한다, 아이들하고 상의할 것 같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예. 거고요. 이미 본인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 자기에 처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뭔가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갈 때도 사실 낮에 정당에 가지 않고 밤늦게 들어가고 뭐 모자를 쓰고 갔다든지 이미 그 과정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뜻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만약에 그 중계하듯이 통화했다는 누구랑이 네네. 조국이랑 네. 이랑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증거 은닉과 관련돼서 불리할 수 있겠군요? 어차피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공범으로 아마 추가 기소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들일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니까 컴퓨터 그렇게 잘 알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저보다도 우리 애들이 컴퓨터는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아들이 하드디스크를 갖다 교체하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하드가 뭐냐,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나 다 문과니까 그렇게까지 컴퓨터에 그 잘 알진 못했을 것 같고. 이건 확인되지 않았네요. 네네. 그 내 가족 중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알 사람은 역시 아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번 지금 이 지금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동양대 직원 박 씨가 제출했던 그 녹음 파일에서 인주가 뭐 지워지냐 안 지워지느냐 이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뭐 스캔해서 뭐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캔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한 것만도 다행이네요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앞서서 정 변호사님이 우리 대기실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전화한 사람이 전화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을 치는 과정이었었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계속 수료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표창장이에요. 예. 아마 직원이 뭐도 모르게 수료, 아 그래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하는 말을 만약에 직원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녹취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알아, 스캔한 게 있다.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팩트를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동양대 그 표창장 문제건 이광열 전 캐스트가 인턴 허위 증명서 이야기건 하드디스크 교체 이야기건 관련된 박 씨, 뭐 전 소장, 지금 뭐 김경록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팩트만 좀 보면 일단 표창장의 인주는 지워지지 않는다. 인주로 찍힌 게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 캐스트 이것도 이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인턴은 허위 인턴 서였다라는 거. 이게 팩트잖아요. 예. 팩트만 좀 보자고요. 아, 스캔하는 거였었고 허위 인턴 증명서고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수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련자들이 어떻고 녹취록이 어떻고 전략적으로 어떻고가 아니라 이 팩트 세 개만 봐라. 지금 전 재판 과정을 제가 뭐 재판 결과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일단 중요한 건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